첫 번째 키커 인제대학교 유영석 골키퍼가 처음 상대하는 선수는 바로 칼빈대학교의 송지환 선수입니다. 1번 키커 송지환 준비합니다. 송지환 갑니다. 송지환 슛 들어갑니다. 송지환의 성공. 자 1대0 유영석 골키퍼가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리하게 흘러가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던 송지환 선수였고요. 그리고 인제대학교의 장인호 선수가 첫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오늘 경기 83분, 84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동점을 만들어냈던 장인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장인호 슛! 들어갑니다! 자 타이밍을 한 차례 빼앗으면서 슛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박다니엘 골키퍼가 굉장히 잘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1대1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커 칼빈대의 두 번째 키커는 15번의 주장 고재현 선수입니다. 고재현이 갑니다. 고재현 슛! 들어갑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찔러 넣어봤던 고재현 스코어 2대1. 끝까지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고재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거의 모든 세트피스를 가져갔었던 김민결 선수가 두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골문에는 박다니엘 골키퍼 김민결이 준비합니다. 출발합니다. 김민결 갑니다. 김민결 슛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방향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쥡니다. 스코어는 2대2. 그리고 오늘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던 칼빈대의 2번 김영인 선수가 3번 키커로 나섭니다. 김영인과 유영석 골키퍼의 대결. 시동 겁니다. 김영인 슛! 어허! 골대를 때립니다. 자 지금 힘이 강하게 들어갔을까요?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이 공이 그대로 골대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의 박현웅 선수가 3번 키커로 나섭니다. 박현웅 선수가 여기에서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수 있는 인제대. 박다니엘 골키퍼로서는 막아낼 필요가 있겠고요. 인제대는 한 골 앞서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현웅 갑니다. 박현웅 슛!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세이브를 보였습니다. 박다니엘 골키퍼! 자, 한가운데로 공략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었던 박다니엘 골키퍼.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번의 임영원 선수가 준비합니다.
유영석 골키퍼와 임영원 선수 간의 맞대결. 칼빈대 4번 키커 임영원. 골문에는 유영석 슛 들어갑니다.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임영원 선수입니다. 이제는 3대2. 완벽하게 자세를 무너뜨렸고요. 인재대는 38번의 임민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직선 상황에서 박현웅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던 박다니엘 골키퍼. 임민혁 선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페널티 스팟에 공을 놓고 있는 임민혁 선수입니다. 준비합니다. 임민혁. 긴장되는 순간 갑니다. 임민혁. 임민혁 슛 막아냅니다. 박다니엘 골키퍼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스코어는 3대2. 자, 임민혁 선수가 상당히 고심하면서 가져갔었던 슈팅 박다니엘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동현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된다면 양팀의 경기는 칼빈대의 승부로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영석 골키퍼가 이 승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칼빈대 한동현 갑니다. 한동현 슛 터설합니다. 터설합니다. 한동현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무릎을 꿇고 마는 한동현. 그리고 유영석 골키퍼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자, 과연 이 승부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인제대의 5번 키커 오승진 선수입니다. 인제대 선수들은 어깨 동무를 하면서 간절히 오승진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의 모든 시선이 오승진 선수에게 향해 있습니다. 오승진과 박다니엘, 박다니엘과 오승진 갑니다. 오승진 슛 들어갑니다. 이전에 독점. 다섯 명의 키커로 양 팀의 승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 경기의 끝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6번 키커 칼빈대의 득점자 박우현 선수입니다. 3대3. 박우현 이제는 서든데스. 박우현 슛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박우현 선수입니다. 인제대가 성공을 시키면 다음 키커로, 그리고 인제대가 실패하게 된다면 칼빈대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인제대 여섯 번째 키커 전하영 선수입니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하영 갑니다. 전하영 슛!
들어갑니다. 박다니엘을 뚫어버립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전하영 선수. 박다니엘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키커 김동현 선수입니다. 양팀의 스코어는 4-4.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던 김동현. 김동현이 갑니다. 김동현 슛 나가냅니다. 유영석 골키퍼. 이제는 인제대에게 8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과연 유영석 골키퍼의 이 세레머니가 8강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인제대의 일곱 번째 키커 7번 김민욱 선수입니다. 갑니다. 김민욱 슛 나가립니다. 박다니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 팀의 승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8번째 키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승부차기에 돌입하면서 더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송지환 선수, 이신희 선수군요. 이신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신희 갑니다. 이신희 슛 들어갑니다. 승리의 여신이 칼빈대 쪽으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 인제대가 다시 한번 아홉 번째 키커로 이어갈 수 있을지. 승부차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유영석 골키퍼가 준비합니다. 골키퍼 간의 맞대결 유영석과 박다니엘. 유영석 갑니다. 유영석 슛 막아냅니다. 칼빈대가 8강으로 올라갑니다.